아, 네, 빠꾸야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누구야, 넌? 저요? 저 여러분. 당황했어요. 당황했어요. 저 스윗보이라고. 아, 스윗보이. 영준일이라고. 아, 영준일? 네, 핫한데요, 지금. 예. 유튜브에서 엄청 핫해서. 네. 지금 인기순위 네. 24,460. 자, 오늘 컨텐츠는요, 여러분들. 제가 또 몰카를 할 거예요. 후배, 개그맨 후배인데.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, 실제로. 근데 네. 이제 우리 그 영준이랑 친한 후배. 네. 아, 누구죠? 장슬기. 장슬기. 랭구. 랭구 TV의 네. 우리 장슬기. 그 친구가 일단 이쪽으로 또 부를 거예요. 예. 네. 부르면은 우리 그 친구가 왔을 때 영준이가 바람을 잡는 거지. 아,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. 네. 그렇죠. 바람을 아니, 근데 솔직히. 후배 직장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? 나는 직장 우리 그 동료는 안 그래. 아, 진짜? 직장 동료는. 예. 아무리. 이쁘고 아무리 그래도 직장 동료랑은 직장 별로 사랑 안 한다. 동료가 네. 블랙핑크 네. 제니라도 안 좋아하실 겁니까? 과연 우리 그 장슬기 슬기의 말 오늘 처음 보는 내가 장슬기 선생님은 슬기 언제 보셨어요 그럼? 나는 유튜브로만 보셨어요. 유튜브로 걔 TV 잘 안 봤어요. 유튜브로만 봤어요. 칫솔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옛날에 우차사에서 한번 보고 본 적이 없어. 네. 이 친구도 날 실제로 본 적이 없고. 그쵸. 그래서 과연 장슬기 우리 랭구 TV의 랭구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빨리 하시죠. 네, 빨리 갈까? 네. 그럼 자 마지막 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빡 구독 좋아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인사가 너무. 너무 110도인데요? 네, 네, 네. 아, 좋습니다. 네네. 아, 네네. 아니. 저도, 예, 많이. 저도 그 팬인데? 아니, 처음 봤잖아. 글쎄도 팬인데? 아니, 저 처음 봤어요. 아들 처음 봤어요. 네네네. 네, 아, 완전 처음. 난 처음 봤지. 실제로는 처음 본 거지. 네, 저도. 저도. 나는 뭐 유튜브 채널도 좀 보고 옛날에. 구독하셨어요? 구독은 당연히 뭐 빡구독 좋아요 많이 주셔서 선배 저도 구독했습니다. 아 고마워요. 이 선배 간의 이 훈훈함이 너무 좋네요. 근데 꼭 이렇게 일어서 있어야 되잖아. 편하게 맞아, 맞아. 맞아. 아니 선배님이 보정한 게 그 4월 달에 네 그니까 케이블 방송 하나 그니까 같이 너랑 이렇게 셋이서 하나 기획하셔가지고 지금 될 것 같아 잘 아니 영균이가 네. 친하다 그래갖고 근데 괜찮다고 추천해줘갖고 아 정말요? 네. 아, 제가 추천 안 했고 선배님이 그냥 너 찍던데? 아 진짜 선배님? 어. 야 네가 추천했다는 게 뭔 소리야? 저요? 그래 절 좀 찍어주셨었나요? 아니 저는 저 찍어주셨었네 제가 언제 추천해요? 아, 저 거짓말로 쓰시면 이런 거 거짓말하면 안 돼요. 네가 잘한다 그랬잖아요. 잘한다 그러고 나는 아니 저한테 잘한다 그랬죠. 난 아니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추천을 해. 근데 진짜 왜 추천하신 거야? 야 슬기야 네. 아니 선배님이 계속 너랑 언제 한번 보자고 아 진짜? 내가 언제 됐어? 아 선배님 저 잘 찍어주셨어요. 아 선배님 어제까지도 확인하셨잖아요. 아, 선배님 날 좀 찍어주시고 야 진짜 얘기하지 마. 왜 그래? 저거 얼굴이 이렇게 하지 마. 어? 이런 거 안 돼요. 어머! 아니 근데 야 너가 매력 있나? 나 선배님 약간 저 매력 어떻습니까? 아니 그 선생님 약간 눈빛이 고양이 눈빛이 아니 근데 나는 근데 선배님 네네. 눈으로 되게 어 잠깐만 선배님한테 네네네를 보여줘 아니 네네네 선배님한테 네네네 아니 처음에 비해서 내가 말을 못하게 좀 아니 괜찮습니다 선배님 말 편하게 하세요 선배님 슬기도 말 편하게 하고 아, 그, 말 편한 사이가 되죠 아 진짜 편하게 해도 되나요? 네. 오빠라고 해도 되나요? 오빠? 제가 지금 우리 오빠랑 밥 먹고 있거든요 지금 성격이 이렇게 좋아요 오빠 오빠 얘는 저한테 자기야라고 해요 자기야라고 해요? 야 그럼 자기야라고 해요 자기야 아니 자기야 속눈썹 너무 예쁘다 어디 말한 거야 속눈썹 아, 솔직히 속눈썹 너무 예쁘죠 속눈썹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 오 예쁘신다 선생님 나도 눈썹 이게 속눈이 눈 아래 있어 속이 오빠는 약간 그런 스타일 말 편하게 할게요. 네, 네, 편하게 맞다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슬기로운 생활 잘 부탁드립니다. 저는 맞다루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근데 진짜 약간 선배가 너 좀
밖에서 봤나 봐. 되게 너 코너 했던 거 다 알던데? 진짜 무슨 아니 나도 모르는 거 어떻게 알아? 토크 있을 텐데. 그니까 선생님 저도 선생님 그 잘 챙겨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. 아 잠수하네요 진짜. 보다 보니까 이게 우연히 보인 거. 아 진짜. 내가 보인데 너가. 어 선생님.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? 아 진짜 아직이야. 솔직히 말해, 이건 좀 장난이 아니야. 어 죄송해.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진짜. 야 근데 너 또 네. 남친 없잖아. 어 그쵸. 남친 없어. 남친 없어요 선생님. 너가 약간, 얘가 약간 그 시원시원한 남자를 좋아하거든요. 어 맞아. 네. 시원시원한 남자 좋아하죠. 좀 키도 좀 큰데 이상형이 어떻게 돼? 이상형이 뭐지? 아, 더 자상하고 센스 있고 센스 있고 그리고 약간 진짜 약간 어른스러워. 어른이잖아. 아 어른이다. 어른스러운 게 아니고. 그치. 어? 잠깐만. 너도 어른 아닌가? 어 지금 딱 맞는데? 야 분위기하는 이상한 쪽으로 가자. 잠깐만 저기 여기 호떡집 있던데 거기 한번 같이 먹으러 가시면 안 됐나? 나 진짜 장난이 아니라 뭔데요? 진짜 좀 진지하게 나서 어?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니 둘이 잘 어울리네. 잠깐만 전화 네 선배님. 여보세요? 역시 박두신 선배님. 오 어때? 뭘 어때요? 왜 그런 거야 나한테? 아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니 진짜로 너 되게 보고 싶어 했어. 아 이뻐해주면 좋죠. 이뻐해주면 좋죠. 근데 너무 이쁘다. 그 후배로서 이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성적으로 아 나는 좋지. 부담이 살잖아. 아니 왜냐면 알면 알수록 양파 같은 사람이야. 아니 그런 거 같아. 왜냐면 너무 그냥 괜찮아. 괜찮은데 그냥 편하게 그냥 선배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어요. 그냥. 자연스럽게? 네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. 무슨 소리야? 그 자연스러움이 그 자연스러움이 아니잖아. 아니 내추럴인데. 나 봐봐. 많이 당황했잖아 나 지금. 아 예. 아 예. 예. 너무 웃긴다. 화장실 어떻게? 남편 어떻게? 얘기하고 있어. 너 좋습니다. 근데 남친구 없어 남친구. 연애는 이렇게 이번 연도는 아예 안 하려고요. 할 생각이 없어. 아예 없습니다. 그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아 저는 선배님 근데 외모를 제가 아예 안 봐서 그 막 그 이상형을 얘기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아 외모를 안 봐? 네 외모를 안 봅니다. 그러면 헤어스타일도 안 봐? 아니야 이게 명당은 아니고. 아예 안 먹는 거야. 아니, 아니, 아니 뭐, 네. 술은 잘 마셔? 어, 술 좋아합니다, 선배님. 아, 그럼 영화 보고 술 마신대. 아, 진짜요? 선배님 근데 술 안 좋아하신다고 하던데? 아니야, 그냥 나도 가끔 마셔. 아, 진짜요? 어? 두고 제가 방해. 아니야, 아니야. 아, 잠깐만요. 아무튼 선배님 같이 이렇게 좀 자주 보면서 저희 좋죠. 좀 팀워크 좀 다져요. 그래. 아, 너무 좋다. 그래. 그래 나 뭐 회의도 하고. 좋죠. 그리고 세기야 진짜 하나 정확하게 물어볼게. 왜냐면 질질 막 이렇게 시간 끄는 그런 스타일 좀 싫어해. 딱 물어볼게. 선배 어때? 자상한 선배님이라고 생각해.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남자로 어떠냐고. 아니 아니야? 너가 너무 대놓고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. 근데 뭐 영준이가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부인을 하진 않는데 그냥 조금 좀 좋게 봤다라는 거는 맞아. 저는 너무 감사하죠. 아 나도 뭐 혹시 너무 감사합니다. 내가 너를 진짜 아끼는 동생이잖아. 아, 내 제일 친한 동생이니까. 아 너무 친하다고 주변에서. 난 제일 친한 그 형이 있고 너 동생이야. 아 내가 주위에 이제 진짜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서로에게 내가 지금 추천해 준 거야. 근데 서로 또 호감이 있으면 진짜로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잘 만나봐 오늘. 선배 그냥 오늘 만나죠. 아니 왜? 선배 너무 도덕적이에요. 이런 거는 선배님이 알아서 얘기하시는 거잖아. 아 선배님이 알아서 하라는데요 뭐 얘기? 아니 뭐지? 이렇게 갑자기 너무 도덕적. 선배님 일이지 알았어. 일이 아니고 오빠 그러면은... 일이 아니잖아. 내 일이 아니니까 나 일단 잠깐 빠질게. 이렇게 여기가 이런 얘기로 막 얘기 아니라 여기가 마무리 좀 두 분이 좀 줬으면 좋겠어요. 아니 그죠?
그건 괜찮은 거야? 은준이 말이? 뭐요? 은준이가 물어보면 괜찮은 거야? 아니요, 저 뭐가 괜찮은 거야?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, 선배. 그럼 저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너무 왜 그래요, 선배님? 아니, 영준이한테 잠깐만 영준이한테 내가 화물을 안 하는데 영준아 영준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래. 아니 그거 선배님이 말씀해. 그럼 얘기하시죠.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처음 네. 너를 네. 본 거잖아 오늘. 예, 그치? 그전에 실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. 예, 영준이한테 얘기를 했어. 실기 그 친구 한번 연락해서 불러라. 오, 네. 그래서 촬영을 할 거니까. 어 그쵸. 우리 촬영하기로 했으니까 내 유튜브에 올릴 거 찍을 거니까 불러라. 어 그것도 장수 얘기를 좋아하는 척 해서 내가 지금 몰래 카메라 찍을 거다 그래서 처음 봤는데 난 네가 누군지도 몰라. 아 선배님 나 진짜 너무 불편했어. 진짜 너무 불편했어요. 진짜 너무 불편했어. 아니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선배님 근데 하시는 게 너무 가까운데요. 지금 선배님이 너무 가까우셨어. 약간 마음을 나눈 사람이기도 하고. 미안해. 초면에 미안해. 초면에 너무 느린했어. 아니 제가 이런 거 반갑습니다. 이제서야 정신을 네. 이렇게 해서 친해지는 거야. 네 미안한데 너무 미안한데 나 네 거 잘 안 봤어. 몰라. 너가 뭐한지 잘 몰라. 아 선배님 너무 한 거 아니에요? 너무 한 거 아니에요? 그냥 한 번 봤어 한 번. 예를 들어서 얘가 선배님 저 그 슬기라고 후배 친한데 한번 찍으시죠. 저도 오늘 바로 전화 받고 바로 구독한 거예요. 오늘 구독한 거예요. 선배님 저 또한 갔습니다. 나는 진짜 개그우먼 네. 직장 동료는 네. 절대로 안 그러면 아무리 어 진짜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욕을 해도 하긴 케이블 안 넘어가고 다 개그우먼은 난 만난 적이 없어. 그 누가 유혹해도 안 만난다고요? 난 만난 나는 오 가족이 우리 가족이잖아. 세기야 유혹해봐. 네. 가족이잖아 유혹해. 어 선배 그 약간 제가 추워가지고 코트 좀 코트 좀 가지고 코트가 여기 있네요. 어 코트가 코트 겨울이니까 그쵸? 겨울이니까 야 코트 터뜨리네 터뜨리네. 어 잠깐만 코트를 여기 야 영준아 카메라 끄고 저기 이거 나가야 헛 둘 서이 넛 진짜 가자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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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라 진짜